개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유통하고 판매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국내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은 칠성 개시장도 폐쇄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올 것이 왔다면서도 다만 폐업이나 업종 전환에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내 3대 개시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입니다. 도살장은 2020년에 폐쇄됐고 간판에 개라는 글자를 가려놓기도 했습니다. 보신탕을 파는 식당 4곳과 건강원 9곳 정도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개식용 논란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 속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는 못합니다. 뭐 돼지 안 먹나 다 똑같이. 왜 하필이면 개만 그러는지. 개가 분리돼 있잖아. 육견하고 애완용하고는. 개식용 특별법이 공포되면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법안에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특별법 통과로 소비가 더 위축되면 당장 매출 감소 등의 타격도 걱정입니다. 대부분 수십 년을 보신탕이나 건강원으로 생계를 이어온 터라 업종 전환 등도 막막합니다. 한 50년 넘게 역사가서 무슨 업종을 바뀌고 뭔 골목으로 바뀌겠는지. 특별법이 공포되더라도 처벌 조항은 3년 동안 유예돼 2027년부터 적용받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고 폐업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가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법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하겠다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면 그걸 땡길 수도 있어요.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왔다라며 칠성 개시장 문제에 묵묵히 답해온 대구시가 개식용 종식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찬반이 팽팽했던 개식용 문화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실질적인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지원과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